야, 오늘은 공방에 잠깐 나와서 저번에 그 판상 밀어놓은 백자 평면 작업하는 거 액자 만들 것들 말랐어요. 다 적당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포질하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코너를 잘 사포질을 해서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 놓고 다듬은 후에 아마 이 백자 같은 경우는 그냥 초벌을 먼저 뗄까 싶어요. 그래서 초벌 뗀 후에 여기다가 이제 청화백자 마냥 그림을 그리려고요. 그림도 그리고 이제 글씨도 좀 쓰고 해서 액자용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이 오늘 공방에 나와서 공방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사포 정리하는 것좀 도와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잠깐 1~2시간 정도 이렇게 좀 하면은 1~2시간 정도 하면 아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이랑 와서 이제 사포 작업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해놓고 보니까 저번에 이걸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식당 벽면에 이거를 장식을 좀 했어요. 근데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백제하고 또 이게 칼라 하고 해서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해서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하면 보기가 좋고 요 자잘한 거는 이게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작은 버섯에다가 이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사포 작업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요. 예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 주제는 컨셉은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자기 도자기와 그 도자기를 이제 생각해서 여기다 이제 미나스럽게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담고 싶어서 요것도 이제 퍼트죠? 커피 뭐죠? 주전자? 주전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도 이제 미나 그림을 좀 적당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발, 국사발. 여기다 복자를 새길 거예요. 옛날에 옛날엔 유난히 복자가 많았어요. 그게 국 저기 뭐야 그릇에 뭐 국그릇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복자를 더 이제 밥그릇에 새길 모양이에요. 요건 항아리, 작은 병, 주병.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달 항아리를 형상화 해가지고 달 항아리 느낌 나게 지금 만들었고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주전자. 얘는 손잡이가 깨졌어요. 여기 손잡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깨져가지고 손잡이를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려고요. 이제 액자 붙일 때. 요거는 지금 옛날에 호롱불이라고 있었죠. 호롱불. 여기에 이제 기름 넣고 여기 이제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옛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호롱불. 그리고 이제 요거는 큰 백자 항아리.
오늘 영광이랑 이제 이렇게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영광 화이팅 영광 이렇게 마음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영광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